네, 백화점들 호실적도 연출이 됐었고요. 보복 소비 현상이 아주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류주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요. 선정 이유 좀뭐 같은 맥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가장 또 필수적인 대표 소비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이렇게 좀 소비 관련주들이 큼직하게 또 뜨는 현상 보니까는 보복 소비 현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워낙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급감했었던 소비가 올해의 경우는 오히려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복 소비가 좀 강력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때는 사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높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여행 수요 경우는 갑자기 급감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지출할 여행비를 대신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싶은 상품으로 만족감을 찾는 현상들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이렇게 좀 전망치를 살펴보면은 작년에는 2021년도에 경기 침체가 이어져서 의류산업의 경우도 많이 힘들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은 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올해의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록하는 모습 보일 정도로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렇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던 심리가 갑자기 좀 터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보복 심리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조금 본다면은 올해 의류주의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소비력이 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이어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류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류 관련주들 지금 섹터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지금 의류주들이 최근에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소비가 침체가 이어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이렇게 좀 소비 회복에 대한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가로 인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내수주들이 이렇게 또 소비로 좀 집중이 되어 있던 관련주들이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의류주를 포함해서 음식료주라든지 통신주를 예를 들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의류주에게는 물론 지금의 현상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국내 의류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OEM, ODM 업체들의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좀 고급 브랜드의 경우에도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충분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물론 내수 시장 안에서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수출로서의 어떤 매력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류주의 경우는 조금 더 이런 좀 해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이어지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달 초에 뭐 유통주라든지 의류주, 철강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의류 종목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고 한 종목이 좀 눈에 띄게 지금 꽤 올랐다 싶은데요. 혹시 오늘 최선호주가 신성통상?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최선호주 신성통상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분위기가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끼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좀 종목들에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성통상의 경우는 패션 브랜드 사업이면서 OEM 의류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로 SPA 브랜드인 탑텐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브랜드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소비 회복이 좀 이어지면서 자사 올린 탑텐 몰이 갑작스럽게 또큰 성장세를 좀 보이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계속 비대면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오프라인보다도 이 자사몰에 대한 성장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브랜드로 이 자사몰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성통상의 경우는 특히나 남성복 시장을 매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남성분들도 좀나 자신을 꾸미기 위함이라든지 뭐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로서의 어떤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4개의 남성복 브랜드로 매출 신장세를 꾸준히 보여지고 있는데 브랜드가 워낙에 좀 폭넓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중장년층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브랜드들의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통상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매물대를 또 수월하면서 안정적으로 반등을 또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까지 조금씩 나와주면서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정별로 자리 잡으면서 우상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지금부터 워낙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의 흐름으로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0일선이 바로 이렇게 20월선이 10월선 위에 좀 올라타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1930원에서 2000원 사이 가능하시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800원, 목표가는 2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